특히 이제 음바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 공을 뺏었을 때 공에 가까이 옵니다. 근데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내가 공을 받았을 때 등을 쥐고 받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예, 앞을 보고 받게 되죠. 결국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음바페 이런 선수들은 앞을 봤을 때 어드밴테이지가 뭐냐면은 1대1을 넘어서서 그냥 1대2, 1대3까지도 해결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고정되는 선수의 숫자가 2명, 3명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는 공 가졌을 때만 위협적인 게 아니고 공 가진 음바페한테 한 명, 두 명이 고정되면은 빠져나가서 곧바로 뒷공간까지 넘어가서 이제 골대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한 선수들이죠. 레알과 아탈란타 UEFA 슈퍼컵 뭐 전체적인 리뷰도 리뷰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주로 다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안첼로티는 음바페를 어떻게 썼는가? 안첼로티는 네. 은비오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코치가 이런 전술적인 얘기하고 선수 얘기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제가 이 경기를 집중해서 봤을 때. 과연 장코치는 어떻게 봤는가? 끝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몇 가지 어떤 부분들이 나와 좀 어떤 그 어떤 그 시선이 맞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장코치의 말을 굉장히 유심 있게 듣습니다. 이걸 유심히 듣고 제가 다른 데 또 써먹어야 됩니다. 네. 뭐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고. 아, 반박할 건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주원형 써먹게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걸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이상형 전술 이상형 월드컵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항상 좀 사람들로 하면 기대를 하게 하는 감독이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맡았을 경우에 기대를 하게 하는 감독인데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하게 하냐? 이 선수들을 한 번에 선발 라인업에 넣을 수 있어? 이거를 조합을 시킬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을 시켜온 감독이잖아요. BBC 플러스 디마리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그때 뭐 하메스도 있고 이스코까지 맞아요,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선수들을 뭔가 이렇게 잡음 없이 이렇게 조화를 굉장히 잘 해내는 감독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기대가 컸죠.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언급을 했습니다. 농담조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나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다 날렸다. 얘네를 도대체 뭐 시스템을 뭐 어디다가 얘네를 집어넣고 어디다 써야 될지 나 휴가 기간 때 그거 생각하느라고 휴가 시간 다 날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또 농담처럼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경기 직전에도 이제 좀 보도가 있었는데 벨링엄을 쓰기 위해서 약간은 이제 좀 만들어낸 게 또 431이었잖아요. 뭐 물론 본인은 뭐 밀란 때도 써서 익숙했으니까 근데. 경기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걸 보면 이제 4-3-3으로 결국엔 다시 회귀를 할 것이다. 그리고 4-3-3으로 했을 때 최전방 3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까 뭐 은비오 얘기했죠. 은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이제 그대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일단은 근데 저희가 은바페의 활용법이다라고 딱 단정을 짓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초반 부분에 말씀해 주셨지만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도 그렇고 완전히 이 맨투맨으로 수비를 하는데 거의 도가 트인 팀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탈란타가 보통 수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냐 보게 되면은 이제 3-4-1-2나 혹은 3-4-3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할 때 또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3-4-1-2는 4-3-3을 아예 완전히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서기만 해도 완전히 맨투맨으로 덮어 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4-3으로 어떤 팀이 공격을 너무 잘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수비하는 팀이 똑같이 3-4-3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근데 이제 공격적인 이유보다는 좀 수비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 씌워지니까 이제 또 특히 이제 그걸 잘했던 감독이 옛날 마인츠 때부터 보면 이제 투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감독인데 이제 아탈란타는 굳이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바꾸지 않고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4-3-3을 했다 보니까 그걸 덮어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기는 그러니까 덮어 씌운다는 게 지금의 전형을 봐도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 그림이. 그냥 자기 포메이션을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다 그냥 1대1 매칭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딱 돼 있잖아 이거.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걸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아탈란타니까 보시면 그냥 3 4, 1, 2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맨투맨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수비 형태 자체가 4분의 1에서 골킥 할 때 형태가 따로 있고 하이블록 하면 하이블록 형태 따로 있고 미들블록 하면 미들블록 형태 따로 있고 심지어 로블록 가면 또 일시적으로 막 5백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윙을 내려서 그러니까 그게
공격할 때처럼 수비 국면도 이제 단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인위적으로 그거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첼로티도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할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덮어 씌워줘도 상관없다는 듯이 4-3-3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하지만 나는 내가 잘하는 걸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탈란타 쪽도 너네가 4-3-3 할 거니까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걸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장점 대 장점을 한번 붙어보자 이 대결이었던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수비 형태죠. 음바페 같은 경우는 이제 9번으로 그냥 나왔고 이제 파리 때는 뭐 투톱 나왔을 경우는 이제 투톱 안에서 묶여서 이제 로테이션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왼쪽에서 특히 이제 뭐 이강인 나왔을 경우에는 둘이 여기서 묶여서 둘이서 로테이션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로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9번으로 좀 뛰었다고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공이 왔을 때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이 이제 좀 빈도가 높았기 있었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형적인 9번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자체는 솔직히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은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맨시티도 그렇고 그 뭐 브라이튼 같은 팀들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하는 팀들이 꽤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또 봤잖아요. 쿠팡 플레이 할 때 시리즈 할 때 이제 뭐 바이어리 토트넘 하는 경기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팀이 사실은 근데 라리가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반면에 아틀란타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경기 중에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여기서 뻥, 여기서 뻥 나가는데 전반전은 거의 여기서 듀얼을 해서 이제 에어리얼 듀얼에서 따는 확률이 이제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이 나갔을 경우에 항상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인 아틀란타는 뭐냐면 1선으로 공이 한 번에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따지 못하더라도 그냥 구조상 공격을 막기 위해서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경합이 가면은 여기서 세컨볼 따내기가 굉장히 수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여기서 한 번에 따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갔을 때 세컨볼 혹은 갔을 때 세컨볼 따내는 이 상황 자체에 의해서 이제 좀 거의 흐름 자체를 이제 못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바페 나왔고 음바페가 또 근데 9번으로 해서 등지고 받는 상황에 그렇게 많이 놓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반전 자체가 실제로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후반전을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유의미한 변화를 후반 시작과 함께 좀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아들 같은 경우가 이 리그 경기 중에 보면은 어떤 경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이제 막 풀백 투입하고 프란 가르시아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막 프란 가르시아한테 여기 사이드 채널 다 내주고 하면서 3대인가로 역전한 경기 있어요. 역전하고 그런 경기 있는데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얘기하거든. 그게 이제 자기 아들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줘서 경기 중에 그렇게 좀 바꿨다.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경기를 뒤집은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좀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걸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죠. 지공에서는 찬스를 못 만들어내는데 이제 결국에 주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일로 공이 넘어왔어요. 공이 넘어왔는데 세컨볼 경합을 해서 따내고 나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비로 전환을 해야겠죠. 수비로 전환을 하는데 이제 수비 전환할 때 같은 경우 이제 특이점이 있던 건 뭐냐면 비니시우스랑 음바페가 투톱으로 남고 호드리구가 내려와서 4-4-2. 예, 4-4-2로 전환하죠.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BBC 있을 때 많이 봤던 거죠. 호날두랑 벤제마는 최전방에 남겨놓고 반대쪽 윙, 그게 뭐 베일 같은 경우나 이제 끌어내려서 4-4-2로 수비를 하는데 이제 되려 레알 마드리드 강점을 펼쳐 보일 수 있었던 장면 그리고 아탈란타가 문제를 겪었던 장면은 이제 이 상황인 거죠. 4-4-2로 수비를 해서 왔을 때 아탈란타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이제 그래서 핵심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음바페도 그렇고 원래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둘 다 성향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음바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공을 뺏었을 때 전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에 가까이 옵니다. 높이를 그러니까 더 낮게 하는 거죠. 낮게 하면 근데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골대랑은 멀어지는데 대신에 내가 공을 받았을 때 등을 지고 받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받게 되죠. 앞을 보게 되고 가게 되면은 결국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임바페 이런 선수들은 앞을 봤을 때 어드밴테이지가 뭐냐면은 1대1을 넘어서서 그냥 1대2, 1대3까지도 해결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고정되는 선수의 숫자가 2명, 3명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는 공 가졌을 때만 위협적인 게 아니고 공 가진 음바페한테 한 명, 두 명이 고정되면은 빠져나가서
곧바로 뒷공간까지 넘어가서 이제 골대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쟁점은 그거였다고 봐요. 지공은 아틀란타가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에 컨트롤을 했다. 근데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 또 원했던 건 아 오케이 지공 뭐 잘 안 풀려도 좋아. 극적인 면은 안 좋아. 근데 대신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니까 4-3-3 그대로 하고 수비 때 4-4-2 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가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앞을 보게 할 거고 그리고 그때 너네한테 데미지 주겠다. 그것만으로도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앞을 보는데 그 네. 선수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이미 그리고 저희가 지난 챔스 4강 때 봤잖아요. 맨시티 상대로도. 그때가 이제 호드리고 놓고 비니시우스 놓으니까 이것도 장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받으면 앞을 보고 받으니까. 왜냐면 뭐 그래서 풋백이라고 치면 여기다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을 쥐고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가 앞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한 명 이상의 선수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수적 우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이드에서 잡았을 때나 아니면 저렇게 공간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나 두 선수 모두가 앞을 보고 공을 받는 상황이 반복이 네. 되니까 네. 거기서 레알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경기 중에 보시면은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골 들어갈 때는 이제 그거죠. 경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 처음으로 여기서 경합 그때 누구였지? 여기서 왼쪽 센터백이었던 걸 그냥 경합했다가 여기서 한 번에 이건 히엔이 이쪽에 빠져가지고 공을 잡았었고 밀접상에서 네. 히엔이 이제 원래 가운데서 이제 은바페랑 1대1 하던 선수인데 고상에서 빠져서 잡았었는데 호드리우가 가서 압박하면서 그거 뺏겨버렸고 네. 히엔이 거기서 뺏기면서 이제 여기서 비니시우스 공을 줘버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서 완전히 찬스가 그렇죠. 열려버렸던 그 다음에 뭐 벨링엄이 다시 뭐 준 거 그거는 뭐 부가적인 문제고 일단 비니시우스가 이쪽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공을 잡아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긴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찬스가 나버린 상황. 맞습니다. 천이용말이 맞아요, 여러분. 네. 아시겠어요? 천이용말 맞습니다. 네. 아니, 너도 봤잖아. 맞아요. 네. 천이용말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바페 활용이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아 이거 시즌당 뭐 거의 뭐 60경기, 70경기 뛰어야 되는 판인데 같은 라인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테이션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조합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 우리가 잘할 수 있던 거는 결국에는 그 조합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 셋이 아마 계속해서 같이 나온다면은 저는 아마 4-3-3이 공격되는 메인이 될 거고 수비로 전환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건 아마 호드리고 그리고 비니시우스랑 은바페가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네. 여기 중에서 호드리고가 결국 내려가야 돼. 네. 아, 이렇게 나온다면 봤을 때. 네.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얘가 내려가는 게 맞아. 왜냐면 앞에 그러니까 호드리고 파괴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은바페하고 비니시우스 둘이 파괴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얘네가 앞에 있는 게 맞고 맞지 호드리고 내려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드리고가 결국 이제 측면 쪽에 빠져는 게 있잖아 내려가 있잖아 내려가서 미드필드를 좀 도와주잖아 그럼 벨링엄이 더 앞에서 가운데서 오른 그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 벨링엄이 그러니까 어제 벨링엄 되게 잘했고 실제로 뭐 MOM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네. 그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겼다고 보는데 전반에는 이거를 보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잘했던 거 호드리고까지 다 왼쪽에 다 싸그리 다 갖다 박아가지고 네.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드는 네. 그거를 했는데 아틀란타는 해봐 한번 괜찮아 우리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이러니까 버티니까 네. 그게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 전반에는 근데 뭐 어제 경기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뭐 이렇게 되게 이제 호흡적인 측면에서 은바페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어제 왔으니까 네, 근데 어제 나는 뭐 은바페도 은바페고 비니시우스도 비니시우스지만 후반에 벨링엄을 그렇게 볼키핑을 해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벨링엄 때문에 정신 못 차린 게 아니고 벨링엄이 뒤에서 그렇게 키핑을 해주면 말 그대로 전진 패스가 이제 가능하고 앞쪽에서의 움직임을 다 기다렸다가 패스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벨링엄의 키핑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의 공격력은 엄청나게 배가 될 거다. 네. 이게 벨링엄 말씀해 주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링엄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4-3-1이어서 그냥 벨링엄을 투톱으로 남겨놓고 이제 4-4-2로 그냥 수비 때는 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벨링엄이 지금은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비니시우스랑 은바페가 남아있고 벨링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6번, 8번 그냥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제 수비적이네. 벨링엄을 수비적으로 쓰는 거네. 벨링엄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관점에서 보면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측면으로 보자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 특히 이제 공을 뺏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한테 공을 뺏긴 선수가 공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압박을 당하기도 되려 쉬울 수가 있는데 네. 벨링엄은 그 상대가 나에게 다시 공을 빼어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벗겨내고 그 다음 상황으로 공격 국면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2차 압박이 왔을 때 그것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 이상의 선수를 고정시켜놓고 비니시우스나 은반페한테 직접적으로 뒷공간 라인 브레이킹 패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 전환이라는 거는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비 전환이라는 거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귀속되는 건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항상 특히 챔피언스에서 무서운 건 그거잖아요. 경기에서 분명히 압도당하고 있고 두들겨 맞고 있고 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 90분 끝나고 나오면 혹은 1차전, 2차전에서 180분 끝나고 나서 보면 이겨있는 거는 이제 레알이다. 네, 그리고 그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있는 거죠. 왜? 이 팀은 경기를 90분 내내 압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압도할 수도 있죠. 근데 압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대표적이었던 경기가 저는 아틀란타전이었다고 봐요. 오늘 새벽에. 오늘 네.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은바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 성향은 다시 한 번 더 커졌다고 봐요. 경기를 압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트문트 챔스 결승 때도 막 제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아 도트문트가 뭐 그거 막 찬스 왔을 때 넣었으면 넣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 아 물론 넣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못 넣는 것까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상대하는데 고려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쿠르투아 하나씩 막아내죠. 그리고 네. 위기 상황에서 리디그하고 이제 리디그와 밀리탄 수비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경기에서 모든 선수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잘해줬었고 장점을 다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다고 보는데 딱 하나 고쳐야 될 점은 그 맨디를 성형주 보듯이 하거든요 레알이 사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를 지금 너무 무시한다 무시했어요 예. 앞서전에 내가 아까 말한 장면이 맨디가 여기 있었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정도 있었어 이 정도 네. 공 여기 있었고 기를 네. 쓰고 안 보더라고 네. 어? 여기 그 디아진가 누구 이름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만 네. 나는 고치면 좋겠어 브람디아도 못 봤을 수도 아, 있지 아니 너무 슬퍼 이런 거 보면은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이제 맨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점 자체는 그거였다고 해요. 파살리치 헤딩한 거 쿠르투아 막았을 때. 아, 맞아. 그거 그치. 들어갔으면은 그거 들어갔으면은 진짜 이겼을 수도 있어요. 아틀란타가. 근데 결국엔 뭐요? 들어갔으면이란 가정이 그치. 이 팀을 상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 도르트문트랑 네. 똑같은 네.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애초에 쿠르투아가 골키퍼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갔을 확률이 애초에 더 높다는 거죠. 아 이거 넣었으면. 근데 쿠르투아가 골키퍼인데 애초에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기대값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은바페의 첫 경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또 UEFA 슈퍼컵 우승했던 경기를 보면서 또 아틀란타 얘기도 이제 잠깐 해봤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올 시즌 라리가 저희가 오늘 아틀레티코 이야기도 한 만큼 우승 경쟁은 더 저는 지난 시즌보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요소라고 보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자원들이 또 이제 어떻게 네. 치고 올라오느냐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즌 돌풍이었던 지로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모로 올 시즌 라리가 참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볼 목요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